현대차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1% 달성했거든요. 미국의 이런 전기차 인프라 정책은 어쨌든 한국 업체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자, 그러면 일단 그 대형주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대형주 장세가 좀 펼쳐질 네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주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이란 말이죠. 모비스. 근데 모비스는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이와 관련한 자동차주 흐름, 요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 5월 달에도 안 나빴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세트 쪽은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당시에도 지금 5월 달이 가장 피크일 줄 알았어요. 반도체 이제, 그러니까 피크라기보다는 5월, 6월 아니면 여름까지 반도체가 부족해서 계속 자동차 생산을 못하니까 실적 부러지고, 예. 그리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못하고 막 매도도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제 5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공급이 5월에 피크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5월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그 불을 지폈던 게 TSMC입니다. TSMC가 갑자기 MCU라 그러죠.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 칩이 있어요. 조그만 반도체. 이거 생산을 급증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그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간 MCU를 80%를 얘네가 만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TSMC가 만들 속도를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조금 수그러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GM이 그 자동차 공장 5곳 자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고, 우리 한국에도 공장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도 했고. 이거 뭐지? 생각보다 좀 빠른데, 약간 이제 사람들 심리가,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좀 한두 달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그날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5%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슈로, 이제 어쨌든 자동차가 다시 전면에 부각하게 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대차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1% 달성했거든요. 아, 이번에 진짜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장난이 아닌데. 역대 최고입니다. 진짜 2010년인가 11년도에 딱 10% 달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10% 못 넘어가다가 지난번 4월 달에 처음 한번 넘었고 10%. 이번에 11%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그걸 정확히 적어 주신 게 뭐냐면 2010년도하고 11년인가 10년일 거예요. 그때 10%랑 지금 10%가 다르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2011년도네요.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후쿠시마. 네, 그래서 도요타가 그렇죠. 수출을 못했잖아요. 일본 3사가 수출을 못해가지고 미국 그 매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럼 누군가 메꿨을 거 아니에요. 그 메꾼 거를 다 그 미국의 당시에 빅3가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 세 개 회사가 다 메꿔버린 거예요. 현대차는 비중이 조금만 늘어났대요. 네.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 어느 정도 일본 업체의 반사익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 업체에 비해서는 이게 반사익을 많이 못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1년도 요번에 5월 달에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일본 업체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시면 포드랑 GM이 감산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걸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일본 업체가 0.4% 정도 증가했고 현대 기아차가 1.6%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제 현대 기아차가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도 경쟁력이 생겼구나. 이제 그걸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당연히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게 아이오닉5라든가 기아의 EV6라든가 새로운 신차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기존에 제너시스는 제너시스대로 되게 또 잘 팔려요. 잘 팔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그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신차 가격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근데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 안 나와서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연기관차 사기 너무 어중간하다.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중고차로 버티자. 이런 분도 있나 봐요. 이런 의식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아니 어떤 중고차는요, 저 깜짝 놀란 게 신차보다 비싸요.
아, 진짜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우리 한국차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국차 중에 한 두 개 정도 모델이 저번에 기사를 봤거든요. 일시적으로 중고차가 더 비싸졌대요. 지금, 저, 뭐지, 대기가 한참 걸려있는 차종인가 보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이게 일반적으로 좀 현대차든 기아든 지금 딱 주문하면 6개월 후에 대화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분들이 아마 샀을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중고가 그렇죠. 신고가를 신차를 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현상이 나왔고 이거는 신차 가격을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기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 대형주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보니까 소나타 라인을 아이오닉 6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전략 모델, 왜냐면 소나타가요 되게 좀 이번 모델은 되게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번 모델을 사시려고, 그러니까 소나타를 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초반 좀 비싸면 그 정도 하잖아요. 원래는 보통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했었고 약간 이제 가장 그래도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사려고 하는 이 고객들이 매장에 가면 소나타를 안 사고요. 옆에 있는 그랜저 산대요. 네, 조금 더 주고. 아니 나 어차피 해외여행 안 가. 그 돈 남겨놨기 때문에. 근데 옆에 그랜저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랜저로 옮겨 간대요. 그랜저 사려고 했던 분은 제네시스 사고. 왜냐면 이게 소비 서비스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내구재에서 좀 비싼 걸 사버린대요. 내가 500만 원짜리 살 걸 1000만 원짜리 사버리고 약간 그런 게 이연 그 보복 소비를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소나타가 피해를 받았어요. 네. 되게 좀 이게 딱 중형 모델이긴 한데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굳이 잘 안 팔리는 소나타보다는 핵심이 아이오닉 5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지금 어차피 반도체가 아직 정상화된 건 아니니까 소나타에서 그냥 아이오닉 5로 승부를 건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제 호재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아차가 조금 움직임도 빠른 것 같아요. 좋고. 네. 근데 모비스가 좀 이상해요. 아, 모비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이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기대보다는 좀 못했고 부품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게 2분기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또 약간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소설이니까 그 소설만 얘기해 드리면 정몽구 아니 그러니까 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없어요. 근데 현대 모비스가 사실은 진짜 지주사거든요, 지금. 지주사 전환만 안 했을 뿐이지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이에요. 근데 이 회사 지분을 많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겨요. 그 이제 그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 그리고 뭐 글로비스 대신에 글로비스가 주가 올라가고 모비스는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글로비스 최대주주니까 그렇죠.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건 소설이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이제 하반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가시화되면은 정의선 회장이 지분 갖고 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럼 그 지분을 당연히 팔겠죠. 상장할 때. 그 지분을 팔아서 현대 모비스 아마 지분 매입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글로비스 지분도 좀 추가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모비스 지분은 어쨌든 앞으로 늘려야 돼요. 이건 되게 호재거든요. 결국 중장기로 그렇죠. 보면 이 지배구조 시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역으로 부품주가 안 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생산이 정상화되면 오히려 부품주 탄력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모비스가 좀 부진한 이유는 약간 희생양입니다. 무슨 희생양이냐면 현대차가 되게 기술 개발 엄청 하잖아요. 미래차 같은 거. 예, 그렇죠. 그 플랫폼 개발 이걸 다 현대모비스 자기 돈으로 타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좀 생겨요. 예. 그래서 약간 실적 면에서 손해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될 건 모비스가 없으면 현대차가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 그렇죠. 플랫폼을 얘가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면에서는 저는 전혀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 지금 부진할 때 사두시면 나중에는 더 웃을 수 있는 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다음 후방이죠. 이 뭐죠 저 2차 전지. 네,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계에서 매도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흐름이 LG 화학도 안 좋고 삼성 SDI도 안 좋고
그랬는데 예.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뭐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막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약간 좀 억울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애널리스트들. 왜냐하면 그 CATL이 올해만 30%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180조입니다. 지금 엄청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130조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뭐 삼성 SDI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LG화학도 빠졌어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애널리스트도 이제 그런 보고서를 쓴 걸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배터리 내재화가 제일 큰 악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배터리 내재화면 CATL도 악재거든요. 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SK랑 포드랑 합작사 만들고 GM과 LG화학이 만들고 폭스바겐도 지금 합작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재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 내재화가 왜 힘드냐면 이 리스크가 이게 하나가 제일 큰 게요. 배터리 폭파 사고가 만약에 나면 그 완성차 업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이게 기술력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들었다가 내재화하려고 화재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다 리콜 들어가잖아요. 리콜 들어가는 순간 이 적자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럼 그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웬만한 기업들은. 그래서 함부로 지금 내재화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배터리 내재화가 악재라면 CATL도 빠져야 되는데 우리 유독 우리 한국 업체만 빠진 걸 봐서는 이거는 배터리 내재화 때문 아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럼 뭐가 좀 문제냐, 결국에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그 리콜 사태 있었잖아요. LG화학도 그렇죠. LG화학이 있었죠. 있었고 뭐 예전에 삼성 SDI도 한번 있었고 그거 자꾸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흑자 나겠지 기대했는데 또 충당금 또 쌓고 이러니까 자꾸 적자 나고. 그래서 이번 2분기까지도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리콜 이슈만 만약에 없으면 3분기부터는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CATL을 저는 맹추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LG화학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렇죠. 예, 그 약간 이제 지주사. 예, 지주사 전환하면서 지금 이번에 아직 그 뭐죠 이제 그 IPO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 아직 그 청구서를 낸 건 아닌데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번 달 안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가을 넘어서 보통은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1월이나 12월에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상된 시나리오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우리 내년 11월, 12월에 할 것 같다 예상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또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냥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가지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제가 이거는 뭐 저의 의견도 좀 들어가 있지만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이게 제 논리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이 지금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으로 따지면 LG화학이 좀 더 이 포트폴리오가 우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5조 줄 수도 있어요. LG화학에 석유화학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다 첨단 소재 가치가 4조 원 정도. 그러면 하단을 20조로 잡아도 돼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70% 지분만 갖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100%에서 그렇죠. 이제 새로 유상증자 되고 하니까. 그럼 70%인데 지주사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 할인 들어가면 이게 49%가 돼요. 지분율이 그냥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만 인정을 받아요. LG화학이. 근데 오늘 180조를 찍었어요. CATL이.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몇 조를 줘야 되냐? 저는 100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만들어요 기술력은. 단지 그 기업은 중국 때문에. 근데 저는 왜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를 좋게 보냐면 중국이 못하는 걸 가진 게 있잖아요. 미국을 가졌잖아요. 아 우리는 그치 미중 갈등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저리 가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더 커요. 아시잖아요. 훨씬 큽니다 앞으로. 이걸 가졌는데 CATL이 180조인데 LG와 100조도 싼 거죠 솔직히. 근데 그냥 100조라고 쳐볼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100조면 제가 절반만 인정한다 그랬죠. 50조. 그럼 아까 20조 더하면 최소 70조는 가야 돼요. 이 CATL이 지금 올라간 거 생각하면 70조면 주가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설사 상장을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평가절하 되지만 않는다면 LG화학 지금 주가에서는 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뉴스 때문에 막 이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논리 뭐였냐면 상장이 다가와서 주가가 100만 원 넘어서 이렇게 가면 그때는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8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얼마로 평가할지 그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80만 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포감을 갖진 말자.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무렵에 그렇죠. 삼성 SDI 그 매도 그 리포트 나왔을 때 네네. 되게 취약했던 것 같아. 그때 CATL은 상승했다면서 가치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네. 똑같은 보고서였어요. 똑같은 보고서인데 CATL은 상승인데 우리는 급락을 네, 했으니까. 급락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저는 그걸 아 그러니까 CATL은 좋고 한국은 안 가니까 우리 한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을 팔자 이런 논리보다는. 그걸 역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별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워낙 지치셔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럴 때 기회가 생겨요. 불과 두 달 전에 제가 현대차를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2차 전지는 시각이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2차 전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가 아닐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안 좋을 때도 그 이 소재 기업들 많이 갔었잖아요. 뭐 동박이나 그렇지. 양극재, 음극재. 근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좀 많이 오른 감은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대형 그 뭐 우리 한국의 LG, SK, 삼성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염블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만 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지금 미국에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그 규정들이 네네. 서로 좀 의논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게 상당한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아, 굉장한 호재인게요. 일단 아직은 하원 통과는 안 됐는데 상원은 통과가 됐거든요. 상원에서 나온 법안이 뭐냐면 전기차는 무조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아는데 미국은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년에 2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냥. 주는데, 20만 대가 넘어가는 순간 보조금을 끊어버려요. 그치. 그래서 테슬라는 안 줘요. 테슬라는 1년에 50만 대씩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다 20만 대 미만이에요. 보조금을 주는데, 근데 앞으로 뭐 GM, 현대도 다 20만 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 상원에서 나온 법안이 뭐냐면, 전체 차량 판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뭐 그 올해 미국에서 1,000만 대가 팔렸다고 쳐볼게요. 1년에 1,000만 대가 팔렸는데 예를 들면 전기차가 그 중에 500만 대가 팔렸다. 그러면 절반이잖아. 엄청나죠. 그렇죠. 그때 보조금을 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투율이 50% 될 때까지는 미국에서 보조금 그냥 계속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어쨌든 전기차의 수요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인 거잖아요. 50% 가려면요 2030년 가야 돼요. 지금 속도로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간 보조금 주는데, 다만 이제 이 함정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보조금이라는 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차를 먼저 사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업체가 유리하대요. 거기 보조금에 보면, 7,500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7,500달러 정도를 먼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차량한테는 다 줘요. 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1,250달러 정도는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한테는 얹어줘요. 공장이 미국에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에 노조가 있는 회사 있죠. 그거 당연히 그럼 GM 포드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1,250을 얹어줘요. 그럼 이거는 미국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빨리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보조금 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공장 늦게라도 지금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폭스바겐이 좀 먼저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올해 하반기에 나온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이제 현대차가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일본 업체는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걔네는 아직 뭐 하이브리드에서 네. 아직 헤매고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엘라바마랑 조지아에 현대 기아 공장이 있어요. 그걸 잠깐만 증설하면 되거든요. 속도가 좀 내년 하반기에는 저는 좀 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빠르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도 배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전기차 인프라 정책은 어쨌든 한국 업체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차 기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유 기간 혹은 그 매도 기간을, 매도의 어떤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아, 저는 가격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격 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 트레이딩 하신 분도 계시겠죠. 트레이딩 말고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장기 투자는 저는 그냥 미국에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거는 지금 몰라요. 적어도 3년은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최소 3년 이상은. 저는 3년 보면 최소 두세 배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도 자동차를 좋게 보냐면, 그때는 더 쌌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요, PER이 아직도 10배가 안 돼요. PER 10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만 해도 올해 아마 7조 원 정도 벌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50조 원대잖아요. 되게 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근데 주가만 보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최근에 네. 어떤 상승세만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그 논리예요. 주가 아까 그 지수만 보면 비싸 보여요. 3,200. 근데 이익을 같이 보면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현대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나 지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PR 있잖아요. 그걸 대입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도 엄청나게 싼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큰 호흡에서 그냥 한 10% 20% 올랐으니까 팔기보다는 적어도 2, 3년 미국에서 성공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게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진짜 여러분이 또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주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 투자 권유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